2023년 11월 기능 한국인의 그 선정된 동서열처리 주식회사 구문서 대표이사입니다. 동서열처리는 주종목으로는 침탄열처리, 지라열처리, 고주파열처리 세 종류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동차 부품, 중장비 부품, 방산 부품, 조선 엔진 부품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. 예, 열처리는 본래 그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. 저희들이 최고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가 침탄 열처리, 그 다음에 연지라 열처리, 고주파 열처리, 그 중에서도 지라 열처리 중에서 저희들은 가스 연지라, 가스 지라, 염력 지라, 산지라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 우리 회사가 이제 특수한 것을 하다 보니까 스테인레스도 녹이 쓰는 스테인레스가 있고 녹이 안 쓰는 스테인레스가 있습니다. 이 녹이 안 쓰는 스테인레스를 지금 부경대학교하고 같이 그 협업을 해가지고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그 받게 됐습니다. 첫째는 한국에 제일 가는 그 열처리 회사가 되어야 되고 열처리 하나만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좀 더 이제 여기서 발전해보고 싶은 설비가 있다 그러면은 진공침탄이라든지 이온지라라든지 이온플라즈마지라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1973년 8월 1일부터 대동공업사에 그 실습을 나가서 고주파 열처리나 침탄 열처리 독일에서 장비가 들어와가지고 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좀 봤었고 빨리 10년 이내에 사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사물이 다르게 보이고 그러던 찰나에 1984년도에 경남열처리라고 해가지고 동업을 한 2년 정도 하다가 동서열처리를 창업해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. 모든 산업이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금행 같은 걸 하면은 사용자가 잘못해가지고 금행이 깨지도 이거는 무조건 하고 열처리 잘못이다. 지금은 어떤 불량이 생기다든지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은 80% 이상이 객관적으로 해명이 됩니다. 기술적으로.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그런 기술이 미약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적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. 사실은 뭐 엄청나게 그 기운이 좋지요. 왜냐하면은 우리 회사가 앞으로 열처리 한국에서 최고 가는 열처리 회사 또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히 자긍심이 생기고 우리 또 직원들도 공부하고 또 연구 개발을 하는데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예, 우리 열처리라는 게 사실은 뭐 어렵기는 하지만은 직장에서도 상당히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. 이 열처리 업종이 다른 업종보다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이 쌓이고 공부도 하고 기능 한국인도 될 수가 있고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닐까 우리 열처리 산업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